이번엔 고문영 선생에 대한 조치도 취하셔야 될 것. 당신 딸은 죽었다. 대놓고 얘기했겠죠. 문강태 보호사가 슬쩍 언질 줬을 수도 있죠. 둘이 친하잖아요. 안 친해. 문강태 보호사 나 좀 보잔다고 해요. 오늘 오픈했는데요. 집에 일이 좀 있다고 아침에 지금 연락이 와서요. 너희 씨, 나한테 사이도 없이 그 여자들 쏠락 들어가서 이렇게 나타내 내가 아주 좋아해. 나중에 얘기하자. 예. 나중에 언제? 야, 나 기다린다. 어, 야. 그냥 대조 씨. 어, 주리야. 야. 아, 나랑 놀라고 하루 쉬었어. 끊어. 아유, 이 고문영 이거 이 매정한 거 이거. 나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착한 여자랑 그냥. 에이, 팔. 나 시끄럽네. 어우, 짝사랑 힘들어서 못 해봤겠네. 왜 나는 안 되고 그녀는 될까? 나도 욕할 수 있고 나도 성깔대로 다 때려부수고 지랄할 수 있고 나도 나쁜 일 할 수 있. 당신이 못 가. 이상입니다. 어? 어? 니 때문이네. 아, 고문영을 말렸어야지. 그럼 걔가 여기 안 오고. 이게 다 이상인 대표 니 때문이네. 그만있어봐, 이 목소리 이거 남주리 간호사? 코. 고문영 선생이요. 자기 수업 없앤 거 모르고 왔나봐요. 연락 안 했어? 안 했니? 왜 안 했어요? 예? 친하잖아요. 안 친하다. 이제 정신이 좀 들어? 강태 왔다가 방금 갔어? 왜 왔대? 혼자 왔어? 뭐래? 아동문학 상상 이상해. 어. 와.